말하지 못한 잘못이다 비밀을 해야. 용기 팡팡 터지게 고백해줘. 혹시 탄은 안 났지? 혹시 탄은 안 났지? 미안. 생각보다 많이 좋아해. 세이씨 선배 대박 나라! 사람이 됐어. 대박. 와, 뭐야 뭐야 뭐야! 날 잡으면 팡팡 터진 캐리어가 돌아올지도? 야 포위망을 좁혀. 야 뭐라 뭐라. 있어 내 자부심! 드디어 캐리어를 얻었어. 이걸 릴레이로 그림을 그려 답을 맞춰야 하는 미션? 정답 개수에 따라 먹을 수 있는 음식 결정되네요. 아이 노란색은! 안 보여!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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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뭐야 대박! 와 맛있겠다. 이제 소화시키러 가볼까? 이번에는 런투유 미션이야. 사전 게임! 고깔 쓰고 의자 앉기 게임! 고깔 쓰고 의자 앉기? 아~ 이걸로 팀 나누기 하는 거야, 팀 나누기. 고깔 주세요! 나 진짜 안 보여. 아 떨려. 우리 잘해보자. 잘 부탁해. 절대 미래. 쓰고. 아. 와 대박 안 보여.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모르겠어. 얘들아 코끼리 코 해야 된다. 코끼리 코 몇 바퀴? 다섯 바퀴. 코가 없는데. 어떻게 잡지? 다섯 바퀴 돕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다섯! 와! 뭐야? 어디야? 나 못 찾겠어!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어디야? 어디야? 뭐야? 어디야? 어디야? 뭐야? 어디야? 아, 저기 저기 있어요. 뭐야? 이거 뭐야? 왜 저기 있지 다? 뭐야? 야, 너네 다 앉았지? 여기서 아니야? 수아 언니 언제 저기까지 왔지? 너네 다 앉았어? 말도 안 돼. 아, 내가 코 찌릴 거를 진짜 잘했는데. 언니, 언니 마운데 목소리가 저기서. 도대체? 도대체? 어쩐지 내 목소리가 저기서 들려. 근데 어디야? 어디야? 아, 소리 저기서 들려. 아, 미치겠다. 다시, 네, 다음 라운드. 다음. 이제 다시 절로 가. 재밌다. 예나, 나랑 동지다. 좋아요. 저 외로웠어요. 와, 이렇게 봐. 상사치고 못한 곳에 더 주세요. 알겠어요. 어디에 두지? 네. 어, 나 이거 수면님 봐, 수면님. 시작한 거 아니지? 안 보여. 준비됐어? 네. 네. 할게. 준비. 시작. 하나, 오. 둘, 셋, 넷. 다섯. 다섯. 아, 잠시만. 어디갔지? 분명히! 어디갔어? 분명히! 어디갔어? 뭐지? 여기 어디 있는데? 아. 거기야? 어디지? 어? 어? 야, 이거 진짜, 니네 진짜 천재다. 다 썼어? 오케이. 어디에 둘까? 어디 두지? 모르겠다. 아, 깜짝이야.
너 장기하는지. 야, 언니 이렇게 생생했지. 뭐야, 예은이 아니었어? 야. 괜찮아요, 언니? 언니. 와, 담요 대박. 결승인가요? 내가 이길게. 그럼 다음 해볼까요? 네. 다 썼어? 네. 할까? 어디에 둘까? 어디에 둘까? 야, 너네! 너네 땅 보고 있어, 땅! 야, 땅! 야, 땅! 야, 임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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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아, 나? 얘네 아빠가 자리 잃어버리니까 되면 없어진단 말이야. 날 바라봐, 이사씨. 자, 눈을 찾아봅시다. 됐어? 됐냐고? 어,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안 보여, 안 보여. 아니. 안 보여, 안 보여. 자, 오케이. 준비됐어요! 제이. 하나, 둘, 셋, 예! 넷, 다섯. 아! 다섯. 아! 엥? 뭐야? 야! 야! 아니! 언니, 쉬고 싶다고 뭐야? 했잖아요! 야, 어제 야심차게 덮어놨는데. 근데 이거 사실 보고 온 게 아니라 얻어 걸렸어요. 얻어 걸렸어. 아, 내가 이겼다. 잘했다. 와, 진짜 대박이었다. 와, 진짜 멋있었어. 아니, 내가 완전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얘가 바로 앉아버렸어. 어쨌든 우승자는 아이가. 자, 이제 뽑으시면 돼요. 혹시 저랑 팀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언니, 언니! 네. 저요! 언니, 제가 추월 때 따뜻하게 보듬어줬잖아요. 저요! 저 2등인데 잘 부탁드립니다. 저요! 언니, 제가 추월 때 따뜻하게 보듬어줬잖아요. 마지막에 의자 제가 놨었나요? 제가 놨어요. 언니, 제가 추월 때 따뜻하게 보듬어줬어요. 언니들 막내즈 어때요? 뭐? 뭐? 그래, 언니즈, 네? 언니즈 보고 싶어요. 네. 그래. 그래. 해보자. 팀 정하기 1등! 달곰이한테 연락 왔어. 달곰아, 달곰 한 줄을 보냈네. 달곰이 연락. 어? 각기 다른 것으로 런. 가위바위보 피고. 상대 팀보다 빨리 달려 공을 맞히거나 피해야 하는 게임. 아~ 팀별로 게임에 출전할 순서를 정한 후 출발선에 선다. 호루라기가 울리면 1대1 가위바위보 진행. 이긴 사람은 공격수가 되어 공을 향해, 진 사람은 수비수가 되어 모래 고친 부채를 향해 뛴다. 수비수가 부채를 획득해 출발선으로 돌아가기 전 공을 던져 맞히면 공격수 득점. 공격수가 던진 공을 피하거나 공을 던지기 전 출발선에 들어가면 수비수 득점. 1대1로 총 3판 진행. 두 판을 먼저 이기는 팀이 오케이. 승리한다. 오케이. 그럼 해볼까? 그래. 순서 어떻게 정할까? 나 사실 상관이 없어. 가위바위보 해. 그러면 얘들아, 묵찌빠 중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매칭하는 거. 오케이, 오케이. 아, 그렇게. 모르겠다, 할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똑같은 거. 가위바위보. 오! 그러면 아이사윤, 제이신, 센, 수미. 자, 이렇게 팀을 나눴는데. 네. 근데 나는. 자신 있어요? 근데 나는. 세은이가 잘 넘어져가지고. 뭐요? 내가 빨리 뛸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게임을 알고 나니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아, 저도 시은 언니쯤이야. 뭐 이길 수 있어요. 야, 임마! 네, 약간. 약간 아이사랑 윤희가 쟁쟁이 제일 재밌을 것 같아. 진짜. 너 공 잘 던져? 못 던져. 채연이 그거 못 던져요. 땅벌상이라니까요, 땅벌상. 채연이. 피고야 돼. 야! 피고야 돼. 땅벌상, 땅벌상. 아니, 그럼 우리
구호 먼저 외치고 시작할래? 좋아요. 좋아. 우리는 준비한 게 있어. 어, 해보세요. 아, 근데 너네 먼저 할래? 아, 너네 먼저 해. 네. 너네 먼저 해. 너네 먼저 해. 시작. 윤, 심, 짠! 더이나 아팠겠다. 둥! 저희 할게요. 네. 시작. 나 언니야! 나랑 세은이랑 파이팅! 파이팅! 에이, 윤! 할 수 있어!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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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리더네! 아, 아니네! 리더네! 리더! 리더, 잠깐만요. 세야, 리더! 리더, 잠깐만요. 야, 나도 해줘! 나도 왜 말려, 이거. 나 살려봐! 연장자, 연장자! 팔이 좀 아니, 아니, 아니야. 야, 나도 저런 거 해줘! 아! 어, 윤! 믿겠어! 야, 여기서 윤! 준비됐나? 준비됐어? 준비됐나? 준비됐어? 윤! 윤! 파이팅! 파이팅! 언니 파이팅! 준비됐나? 파이팅!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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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는 거야, 유나? 너 불안하다, 나 불안해. 그러면 다음 해볼까? 좋아요. 누구야? CNG. 한시에 파이팅!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 맞아.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자! 파이팅! 왜 이래? 너네 실수 아니야? 가자. 몸 풀어. 가위바위보. 야, 들어가! 가위바위보. 야, 들어가! 지윤이 짐 빠졌는데? 자윤이 힘든데? 아, 잘 해보도록 하자. 심, 너 할 수 있어?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우리는 한 다음에 하는 윤, 윤, 심, 자윤이다!
아 근데 런투이어서 진짜 이렇게 계속 달리나? 아 나 프로파젤부터 너무 힘들었는데. 아. 근데 이게 3탄 2선승제니까 다음 게임 다음 게임이 있잖아. 어, 뭘까? 뭘까? 또 달려야 되겠지 아무래도. 어, 우리가 이길 거야. 어 달곰이다. 달곰이한테 연락 왔는데? 달곰아. 어? 2라운드 오리발로 런. 응? 어? 상대 팀보다 빨리 달려나와 문제를 맞춰야 하는 게임. 멤버 전원 오리발을 착용한다. 달곰이에게 K-POP 문제를 들은 후 정답을 아는 멤버는 본인 얼굴이 인쇄된 부채를 향해 런. 부채를 뽑아 책상에 놓인 달곰이에게 돌아와 정답을 말한다. 정답일 시 1점 획득. 오답일 시 정답 대기줄 맨 뒤로 가서 다시 기회를 노린다. 총 7 문제 진행. 두 팀 중 더 많은 문제를 맞힌 팀이 2라운드 승리. K-POP 문제래. 아, K-POP 문제라는 얘네가 K-POP 그건데 완전. 우리 팀. 근데 또 이게 오리발을 착용하니까. 아, 오리발로 런 재밌겠다. 나 근데 오리발 처음 써봐요. 나도. 나도. 한번 해볼까요? 해봐. 오리발. 하나, 둘, 셋. 오리발 내밀기. 오리발 내밀기. 뛰어봐. 아, 과연 첫 번째 문제 뭐가 나올까? 달곰아, 문제 줘. 문제 줘. 주세요. 주세요. 스테이시처럼 한국어 표기 기준 그룹명이 네 글자인 여자 아이돌 그룹 다섯 팀을 다섯 팀? 5초 안에 말해줘.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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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멀어. 야. 아. 어떻게 해드려야 돼? 어떻게 해드려야 돼? 다섯 팀? 레드벨벳 선배님, 트와이스 선배님, 블랙핑크 선배님, 손흥민 선배님, 원더걸스 선배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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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 사랑합니다. 벌써 한 거야? 어? 했대요. 좋아. 맞췄어. 오케이. 지금 들려주는 아이돌 그룹 네 팀을 데뷔 순서대로 나열해줘. 세븐틴, 온앤오프, 몬스타엑스, 더보이즈. 나 몰라. 나 몰라. 몬스타엑스, 세븐틴, 온앤오프, 더보이즈 선배님들. 아! 와. 짱이다! 와, 진짜 잘한다. 이게 바로 K-POP을 좋아하는 사람의 그거입니다. 케순이. 1대1이다, 와. 어, 1대1, 1대1. 와, 아, 다행이다. 막합니다. 나머지 우리가 이기면 되겠다. 우리가 이겨야지! 다음 문제 주세요! 들려주는 K-POP 가사를 듣고 노래 제목과 가수를 맞춰줘. 온통 너의 생각뿐이야. 나도 미치겠어. 너무 보고 싶어. 바로 매일. 어? 아니 듣고 뛰어야 돼. 아니 거. 바로 뛰어도 되죠. 그쵸? 정답! 브레이브러스 선배님의 롤린. 너의 생각뿐이야. 정말 미치겠어. 나도 보고 싶어. 매일매일매일 자꾸 초라해지잖아 내 모습이. 그래요 네가 말해줘. 사랑한다고. 잘하네. 야 진짜 잘한다. 너 짱이다. 출발도 못했는데. 야 이제 든든해. 든든해 든든해. 잠깐만 이제 1인데 이게 7 문제였죠? 그러니까 지금 3 문제씩이 4 문제 남은 건가? 할 수 있어. 이게 이 느낌 그대로 렛츠 고! 가운데 주세요. 스테이시가 M 카운트다운에서 런투유를 처음 선보인 2022년 2월 24일 당일. M 카운트다운 1위를 차지한 가수와 곡을 맞춰줘. 런투유? 아! 런투유? 아!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달려라 방탄. 아,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태연 선배님의 IMBU. 무대를 못 봤었어. 근데 니네가 다 이걸 한 나 몰라서 옆에 보면서 따라했던 기억이. So I envy you. 와, 잘했어. 너 근데 기억력 진짜 좋다. 그래서 기억했어. 뭔가 아 뭐였지 뭐였지 하면서. 나 BTOB 선배님이신 줄 알았잖아. 벌써 2대1라고? 너 쟁쟁한데 이거? 와 막상 막하야 지금.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다음 무대 주세요. 다음 불러주는 네 그룹의 멤버 수를 모두 더해줘. 여자 아이들, 소녀시대, 블랙핑크, 트와이스. 정답 18분. 땡. 27. 26인가 봐. 26. 26. 아싸! 23 생각하면서 왔거든. 이거 제가 알려준 것 같아요. 잘했어. 3대 2요. 3대 2입니다. 우리 한 개만 더 획득하면 돼, 점수. 그러니까. 말이 안 돼. 나 이번에 이번 턴 진다? 나 완전 자존심이 스크래치예요. 맞지, 맞지, 맞지. 스크래치! 우리 다음 거 무조건 이겨야 돼요. 다음 중 각 그룹의 리더가 잘못 연결된 건 몇 번일지 맞춰줘. 1번 호요태 김종민, 2번 오마이걸 효정, 3번 크래비티 세림, 4번 레드벨벳 아이린, 5번 세븐틴 우지. 아 이거 너무 쉽잖아. 아유 쉬워요. 쉬워요. 5번 세븐틴 우지 선배님이 리더가 아니십니다. 보컬팀 리자쇼! 야 진짜 열심히 했다. 저도 열심히 했어요. 마치 된 것 같아서 또 빵빵빵 시카타 루비 선배님! 루비도 정말 사랑합니다! 아 이거 진짜 맞춰야 된다. 나 진짜 간식이 너무 먹고 싶다. 진짜? 진짜 집중력을 지금 다 모아야겠어. 써! 귀에 온통 신경을 모은다. 귀 달콤한 나에게 귀를 줘! 제발 달콤한! 다음 중 활동명이 본명이 아닌 사람을 골라줘. 1번 NCT 제노, 2번 블랙핑크 제니, 3번 더보이즈 현재, 4번 우주소녀 루다. 그럼
그래? 이번 게임에 2점을 걸고 우리가 이기면 그냥 우리만 진짜 맛있게 먹는 거고 그래요. 여기가 이기면 동점으로 뭐 같이 먹는 거고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이 정도 괜찮아요? 난 괜찮아. 괜찮아? 좋아 그렇게 하자. 좋아 그래 그래. 3라운드 소쿠리 연꼬런 머리로 물풍선 받기. 머리에 얹은 소쿠리로 물풍선을 받아야 하는 게임. 세 명이 번갈아 가며 머리에 소쿠리를 장착. 순서를 정한 후 소쿠리를 향해 물풍선을 던진다. 한 명이 던질 수 있는 물풍선은 다섯 개. 소쿠리는 다음 주자에게 그대로 전달되며 최종 소쿠리에 온전히 남은 물풍선 개수가 더 많은 팀이 승리한다. 잘 터지겠다. 야 진짜 잘 터지네. 진짜 잘 터져. 딱 한 때라는데 터졌어. 아 근데 이렇게 던져야 되나? 이렇게 던져야 되나? 이렇게? 어. 아. 엥? 야 높이를 던지는 것도 낮추고 니도 낮춰야지. 덜 터져. 하나 다 받을 수 있지? 받을 수 있다고요? 오케이. 채원이 몇 개 넣을 수 있어요? 다섯 개. 오케이, 오케이. 파이팅! 와! 아, 이거 높게 던지면 안 되지 않나? 낮게. 있어요? 솔직하게 한 세네 개? 세네 개면 솔직한데 거만해. 맞아.
케이크 먹고 싶어가지고. 나도 케이크. 빨리 레몬! 레몬 아이스크림! 잠시만! 우와. 맛있겠다! 이거 먹으실 분! 저 뭐야? 도대체? 헐! 와 대박! 헐! 헐 나 저거!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약간 손으로 이렇게 좀 누르는 거 나 이거 너무 먹고 싶다. 맞아. 너무 맛있어 이거. 나 이거 진짜 취향 저격이야 지금. 맛있다. 맛있다. 진짜. 그냥 좋게. 다들 떡을 먹게 될 줄이야. 아 진짜 맛있다. 저번에도 양념 왔었잖아요. 그때 사실 바다 뷰 카페 같은 데 많이 갔어도 이렇게 맞아. 바다 바람을 맞으며 맞아. 바다 거의 30m 앞에서 먹는 건 처음이니까 바로 앞에서 맞아 바다 물을 보면서 쑥떡을 먹을 일이 언제 뭐가 있겠냐고 진짜 바다를 품고 가는 것 같아 오늘 근데 세상 달고미가 좀 고맙네 그러니까요 빌리프먼스터 게임도 하려나? 아 그럼 몬스터는 몬스터 찾는 거 아니야? 설마 담력 훈련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겠지? 설마 진짜 부모님 뭐 하나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맞아. 한번 열심히 해볼까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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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어머? 우와! 이게 뭐야? 예쁘다. 아니, 빌리프몬스터를 하는 건가요, 여기서? 어, 아니, 왜냐면 딱 그 뮤직비디오 생각나지 않아? 어, 그런데 그 빌리프몬스터 우리 공부 쳤던? Yeah, no beautiful monster. 근데 난 이쯤에 그게 나올 것 같아. 뭐? 담력 훈련. 그래, 솔직히 마지막 아니야. 날 저녁에 이런 거 한번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일단 저기에 막 번호가 써 있는 게 뭔가 이상하긴 굉장히 한데. 굉장히 수상하고요. 아니 이거 그거라니까 갑자기 불 딱 꺼지고 저기 안에서 숲 딱 나와서 갑자기 그래서 막 피 탁 튀기고. 아니야 그런 거 안 돼. 하지 마요. 어, 이쯤 되면 달고미가 나올 때가 됐는데. 그러니까 달고마 미션은 이번 미션은 효심이 팡팡 터지는. 뷰티풀 몬스터 미션이야. 효심? 효도해야 돼? 두 명씩 세 팀으로 나뉘어 팀 미션을 진행할 건데 미션을 성공한 팀은 동해 대표 특산품 오징어를 부모님께 선물로 보낼 수 있어. 우와! 너무 좋은데? 그래서 효심이구나. 부모님구나. 우리 부모님 오징어 진짜 짱 좋아하셔. 지금부터 한 팀씩 건물로 입장할게. 응? 자세한 내용은 각 방에 비치된 앨범 속 미션 카드를 확인해줘. 아 뭐길래? 진짜 궁금해. 세은 아이사 먼저 있자. 아 막 얘는 너무 이렇게 따가스러워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세은이 원래 말이 없는데 더 말이 없어. 어떡해. 갔다 올게요. 안녕. 아니 아, 되게 궁금하다. 아니 왜냐면 효심이라고만 말했어. 자. 오 대박. 우와.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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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이야. 괜찮아. 해볼까? 언니, 너무 무서워. 괜찮아. 나 열어봐야 했어. 열게요. 단탈출인가? 뭘까? 애들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거 아니야? 아, 그럴 것 같아. 뭐야? 내가 문 잘 못 여는 건가?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만 아 이번만 이번만 여기야. 여기 온다.
아기자기하게 생겼어. 아, 우리 3번, 3번방이구나. 아, 미션지 맞다. 아, 이거 미션 카드. 아, 미션 카드를 먼저 받아야 되구나. 트랙 5, 뷰티풀 몬스터. 뷰티풀 한셋이 속에 숨은 몬스터 찾기. 멤버들은 메신저를 통해 전달되는 질문에 거짓없이 답한다. 팀별 답변은 멤버 전원에 공유되며 답변을 통해 네 개의 방 중 스테이시가 아닌 몬스터가 있는 방을 찾아. 우리가 안 들어간 방. 어. 무서운 거 아니면 다행이다. 나 진짜 맞았어. 돌았어. 진짜.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무서운 게 아니라 다행이다. 그래서 우리 몬스터가 어디 있을까? 아, 우리가 찾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 네 명한테 공개가 되니까 이게 힌트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걸 잘 피해서 대신 거짓말은 안 하되 잘 피해서 답을 해야 되네. 근데 이건 뭐야? 아, 야, 종이비행기 날리는 거 아니야? 야, 너 진짜 그럴 듯해. 그치? 종이비행기 날리는 거 같아. 종이비행기 같아. 그리고 뷰티풀 몬스터 때 종이비행기 위에서 날리기도 했잖아. 아, 그러네. 아, 너 너무 천재야. 너? 어. 그러니까. 얘가 초기 좋거든요. 와, 나 진짜 너무 천재야.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상의를 답변해 주세요. 네. 네. 그래서 질문이 뭔데? 어. 아, 그 야, 내가 들어오자마자 말하지. 웰컴 업무. 야, 이거 나도 박신이야. 어떡해? 미션 카드 있어. 여기 있어, 미션 카드. 어. 스테이시를 환영합니다. 다섯 개 웰컴 음료 중 1인 한 개를 선택해 마셔주세요. 말도 안 나와. 너 뭐 먹고 싶어? 나는... 이게 뭐야? 오렌지?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 난 뭔가... 탄산수? 나는... 오렌지 주스를 마셔볼까? 한입만 마시면 되겠지? 아, 이거 탄산수잖아. 사이다인 줄 알았네. 이런 류의 질문을 통해서 몬스터가 있는 방을 어떻게 맞춰? 애들이 마실 방을 예상하면 되지 않나? 일단 커피는 아무도 안 마실 거고. 먹을 거 별로 안 돼. 페퍼 콜라? 이거 탄산? 먹을 거 같은데? 근데 과연 내가 뭘 마실 거라고 예상할까? 너? 어. 너 그 오렌지 주스. 신 탄산수. 오렌지? 유니 백퍼 콜라. 아, 제이 탄산수? 나는 콜라 좋아하니까 콜라. 그러네. 저기 화이트 고른 사람은 세연 언니 마시면. 아, 너무 궁금해. 다른 멤버들은 뭐 마셨는데요, 달곰 씨? 과일 음료? 과일 음료가 뭐야? 3번 방 내 예상 수민 시은. 시은 언니가 음료를 썼을 것 같아. 음료라는 이런 단어를 썼을 것 같아. 아, 와. 인정? 어. 아, 근데 저 탄산음료, 과일음료가 우리 같다. 아, 3번이 우리 같긴 하다. 탄산음료. 아, 너무나 시은이 같아, 너가 얘기한. 그죠? 어. 아, 진짜. 속이 훤히 보여요. 오렌지 주스, 과일 음료 이런. 야, 3번 방 이상해. 다 탄산수, 콜라, 탄산수 이렇게 보면 자기 혼자 뭔가 탄산 음료, 과일 그러니까, 음료 이러잖아, 지금. 다 다르네, 진짜로. 고양이가 너무 티나는 거 아니야? 야, 우리랑 똑같네, 다. 콜라, 저 짐작입니다. 1번, 4번 중에, 네. 왜냐하면 달곰이 우리 따라 있을 거 아니야. 달곰, 다음 질문해줘. 다음 질문 너무 궁금해. 재밌다. 라더도 아니고 왜 성주인데? 몬스터가 피디님 있는 거 아니야? 성준, 성준. 왜 이렇게 웃긴 거야, 원래? 송중기 닮았다. 아, 그건 좀. 주원 닮았다.
0. 0. 0% 닮았다. 좋다. 할래? 좋아? 그래. 아 근데 달고미인 척해야 돼서. 그냥 성수 간단하게 하자. 이거 어때? 주스 사주면 영원히 사랑한다. 이겼대. 근데 삼행시가 일단 좀 엥? 싶은 거 오는 거? 채연 언니, 세연 언니야. 맞아. 둘이 약간 센스가 부족해. 시은 언니가 좀 해. 맞아. 거기 시은 언니랑 세연 언니 중에 좀 해. 그래서 거기 아마 좀 오래 걸릴 거야. 영. 영원히. 영원히 영. 영원해 영. 영화 주세요. 연구 없다. 어때? 연구 없당. 꽤 이렇게 애매해. 근데 그 연구 없당 이게 우리 세대야. 아 우리 세대? 근데 우리 세대. 근데 충분히 달고미가 할만해. 연구 없당. 해볼래요? 해요. 합시다. 내 생각에 보내면 너인 걸 알 거야. 저는 윤희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윤희가 뭐 연구 없다 이럴 것 같지만 아니, 안 시원. 시원니? 달고 연구 없다 있었어. 뭐야? 연구 없다. 야 우리 따라했네. 4번방 우리 따라했네. 4번이네. 4번방. 3번방. 그치. 시원이야. 3번방 그냥 시원이네. 약간 이거 우리 약간 좀 AI 같이 보냈어요. 진짜. 송글송글. 잘했어. 주렁주렁. 연구 없다. 연구 없다. 이렇게. 송글송글 주렁주렁. 야 저거. 야 애들 누가봐도 애들 절대 이렇게 안 해. 야 그리고 야 잠깐만. 야. 100번 4번이야. 아 근데 너무 우리 따라했어. 연구 없다를. 주영이는 영 아니다. 영 아니다 이거. 물결 쉬운 언니야 그냥. 그리고 가로도. 가로 죄송. 이것도. 송, 송주영, 주, 주세영, 영, 연구업당. 이거는 지금 몬스터가 당으로 뭔가 멤버인 척 하려고 애교를 부렸는데 개성이 없어. 솔직히 이런 말투가 없어, 우리 맞아. 멤버. 이렇게 너무 쉽게 끝나는 거 아니야? 내 민감의 비결은 한 개만 적어달래. 어렵다. 아 몬스터인 내가 몬스터라면 내가 지금 스테이시가 아니라 몬스터인데 스테이시인 척을 해야 돼. 공주라서라고 적을까? 이거 좋다. 꼬아야 돼 우리 이게 오징어 가자 우리. 효심 팡팡 해야 돼. 3번만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한데 진짜. 내 미모의 비결. 비결? 스윗들의 사랑? 나도 그 생각 했어. 스윗들의 사랑? 아 딱 듣자마자 떠오르는 건 유전자였어. 약간 유전자 이러면 너무 사람 같잖아. 유전자 하면 윤희가 될 수 있어. 유전자 해볼래? 유전자? 응. 어때? 이런 방 절대적으로 윤희야. 머리 썼다. 3번방 스윗들의 사랑? 이거 너무 언니들이야. 아 너무 박신이다. 너무 박신 배수민이야. 진짜 우리 이번 방 몬스터야. 오케이 오케이. 이번 방 지금 내 행세를 하고 있는 몬스터가 있는 거 아니야? 1번 방 자기 관리. 야 3번 방이네. 스윗들의 사랑. 몬스터네. 유전 스윗들의 사랑. 잠깐만 성준 뭔가 3번 방이 시은 언니랑 수민 언니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치 않냐? 약간 시은 언니가 저걸 썼다면 탄산음료 과일음료 이렇게 썼을 것 같아. 잠시만. 송주영 삼행시 봐봐. 이게 완전 결정적이야. 송주영 주세요. 송글송글 주렁주렁 연구. 아니 근데 다시 보니까 약간 수민 언니가 칠 개그긴 하다. 아 이게 갑자기 꼬이네. 그냥 우리는 첫 번째 믿음으로 계속. 그래. 아니 왜냐면 첫 번째 딱 보면 세안경 끼고 보면 계속 그렇게 본다니까. 스윗들의 사랑? 이거 진짜 몬스터가 하기 가장 쉬운 답변. 그러니까 스테이시 멤버인 척하기 가장 좋은 답변이 스윗들의 사랑이야. 유전자? 아, 공주야 2번 세연이 맞네. 맞네. 아 이렇게 틀리냐. 야 1번 자기관리 이채영이네. 아 딱 봐도 4번이야. 유전자. 야 답 나왔어. 근데 이렇게 너무 보여줘도 되나? 달고마 차라리 따라해. 들어가면 시작인 건가? 아 불안해.
2번 방은 신인 척하는 몬스터고 진짜 4번이 약간 달고미 같고. 야 어디로 나와? 효심이라면 또 우리 딸이지. 사랑해 공주. 나도. 아이고 고생했다 오늘도. 우리 꿀잠 못 잤어. 고마워. 잘 자. 납치당했어. 이 비 오는 날 어디까지 간 거야? 그럼 우리 마지막 테디베어 미션이. 아니 달고미를 참는 거네. 달고미를 구하고 싶다면 날 찾아와. 너희 녀석들 딱 기다려. 손들아 손들아. 달고미가 한두 마리가 아닌데요?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아니 완전 어려운 거잖아. 아 너무 충격적이야. 대여드나 들어주세요. 근데 나 사실 저는 솔직히 뭔가 멤버들의 감정이 뭔가 잘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많이 서로서로 많이 노력하는 게 느껴져.